보안 관련된 뉴스들을 여러분께 천천히 소개시켜 드릴 건데, 한전이 개인정보가 담긴 이메일을 5만 건 오발송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해킹이 아니라 자체가 잘 오발송. 내가 실수한 거죠. 자살골. 예, 자살골이죠. 아.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지난 4월 이제 사용료가 매달 나오잖아요. 아이고. 고지서에 이제 내 이름과 네. 주소가 있는데 고객의 이름, 전기 사용 장소가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아. 5만 건 정도가 그냥 랜덤하게 뿌려졌다. 아, 그럼 받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정보가 몇 개 아닌 거죠. 아. 어쨌든 그것도 개인정보잖아요. 아, 그죠, 이름과 그죠. 주소 정도면 충분히 네. 개인정보거든요. 아. 예, 그래서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. 아이고. 해가지고 인적 실수. 아. 이건 뭐 해킹 공격도 아니고. 한전은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9년부터 이제 30억 정도 예산을 이렇게 따로 빼놔서 2020년에는 뭐 1억 쓰고 2억 쓰고 3억 쓰고 해가지고 보안에 공을 들였지만 이 직원의 손가락은. 아, 직원은 어쩔 수가 없죠, 이건. 직원의 손가락은 피할 수가 없었다. 해가지고 5만 건 정도 이제 개인정보 유출. 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번 주 나온 뉴스인데 취업 관련 사이트 인크루트 네. 저번에 이제 해커들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징금 국고에 7천만 원 도네이션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공격이었냐면은 네.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었어요.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시켜 드릴 건데 네. 아무튼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통해서 인크루트가 공격을 당했고 3만 건 정도의 유출이 이제 유출이 정말? 되었고 해커 공격에도 차단을 실행 안 했다라는 거를 그랬습니다.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스타벅스 앱이 해킹당했다. 어떤 공격이었냐면은 네. 크리덴셜 스태핑이었습니다. 아, 똑같네요. 와, 최근에 이 크리덴셜 스태핑이 어허.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이번에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 네. 뉴스들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스타벅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외부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로그인을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캐시가 충전이 돼 있잖아요. 그죠. 그거를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. 긁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스타벅스 내가 분명히 충전해놔 하는데 충전 금액은 0원이다.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해킹 피해자는 9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전부가 아닐 듯 하다는. 아, 그러네요. 아직 확인 안 한 사람도 있으니까. 그쵸. 여러분도 한번 돈 있나? 다 빵원. 분명히 내가 돈 넣었는데 다 빵원인 거예요. 그래서 뭐 했나 봤더니 텀블러 제일 비싼 메뉴를 그냥 줄줄 긁어버렸어요. 그래서 파는구나 이걸.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땡큐인가요? 쓸 돈이 쓴 돈이 돼버렸으니까. 아, 그러네요. 아이고. 이렇게 많이 타버렸으니까 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90여 명의 계정이 해킹돼서 선불 충전금 800만 원이 부정 결제되었다. 아이고. 그 이유는 크리덴셜 스토핑이다 라고 해가지고 휴 저는 그 캐시가 그대로 있네요 라고 하셨는데 저 파인애플 피자님을 위해서 다음 뉴스를 준비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아이고. 3천억 아직 3천억이 천불로 충전이 돼 있는데 아직 이 끝나지 않았다. 언제 쓸지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이 3천억이 위험에 노출이 됐는데 이번에 인크루트나 네. 스타벅스 둘 다 이 크리덴셜 스토핑으로 인해서 당했습니다. 근데 크리덴셜 스토핑이 뭐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보통 웬만한 웹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회원가입을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어느 곳에서 뭐 타 웹사이트에서 취득을 한 다음에 모든 웹사이트에 그냥 다 시도해보는 거죠. 그게 이제 크레덴셜 스토핑 공격 기법인데 뭐 예를 들어서 20개 웹사이트에 가입을 했다면 20개 웹사이트에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가입했다면은 뭐 20개 전부 이게 보안이 아주 강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중에 한 곳만 털려도 나머지 19곳이 전부 다 위험한 한 겁니다. 그래서 크레덴셜 스태핑이 이제 굉장히 귀찮고 피곤한 공격 중에 하나인데 이 공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이번 달에도 한 달 새 세 차례 발생한 크레덴셜 스태핑 공격. 이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 뭐 넥슨, 지마켓, 인터파크, 무신사, 스포티파이, 홈플러스, 던킨도너츠 최다 크리덴셜 스토핑 기법으로 공격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 특히 더 위험한 거는 예를 들어 이 공격이 이루어졌어요. 그럼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? 이거 회사 잘못입니까? 유저 잘못입니까?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여기서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겠네요. 이거 막을 수가 있나 이런 이게 참 애매합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게 참 위험하다고 그냥 느낀 게 뭐 예전 같았으면 아 뭐 유저가 이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다 가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피해잖아요. 네. 그럼 유저의 것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또 회사의 책임이라고 한다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한 번 딱 로그인 시도했다고 그거를 공격 시도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예전에는 보안 문제가 발생하면은 100% 회사 문제였던 경우가 많았다면은 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은 100% 회사 책임도 아니고 100% 유저 책임도 아니고 참 애매한 기법입니다.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한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러면 과연 회사들은
이 보안에 많이 투자하면은 이 공격을 막을 수 있겠는가. 워크넷은 해킹 방지에 106억을 썼습니다. 많이 썼네요. 엄청 많이 썼어요. 근데도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 23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습니다. 이번 달이에요. 그래서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돈을 100억을 쓰든 뭐 매년 뭐 20억 이렇게 쓰거든요. 네. 그래서 매년 좋은 장비를 사고 돈을 쓰더라도 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은 막기가 힘들다. 뿔단지님께서 폰번호 인증 약간 그 OTP나 약간 아니면 뭐죠 문자 와가지고 뭐 확인하고 이런 게 또 거의 이제 필수로 걸면은 안전하긴 할 텐데.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의 특징이 이 회사 입장에서도 100% 이렇게 100억을 쓴다고 해도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거 유저의 탓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가뜩이나 미래에 또 웹3니 뭐니 하면서 이제 내 진짜 자산이 웹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로 나아갈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이 더욱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과연 이거 아까 그 뭐 OTP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? 이 둘 다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. 유저 입장에서는 웹 공통적으로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최대한 자제하는 게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아마 몇 안 되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닐까? 그리고 과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? 회사가 할 수 있는 건 좀 많습니다. 비밀번호 실패 횟수를 설정하는 겁니다. 근데 이거 한다고 해도 한 번만 딱 요청하면은 그렇죠. 이걸로 못 막죠. 2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핀이나 OTP나 이메일 생체 등으로 통해서 2차 인증을 하면은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으로는 아마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. 근데 또 이런 인증 있으면 우리 또 귀찮아 하거든요. 그런 것도 안 들어가게 되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 많이 귀찮으면 귀찮을수록 로그인율이 떨어집니다. 야 이거 할 수도 있고 없고 안 할 수도 없고. 그래서 또 이제 웹 로깅 기반 이 패킷 기반으로 이제 회사가 할 수 있는 거를 보면은 만약에 한 IP가 주소로 과다하게 로그인 요청을 하면은 차단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매번 IP를 바꿔서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다른 IP를 쓰나 동일한 유저 지문 이 유저의 정보들이 이제 IP 말고도 꽤 여러 개 있거든요.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 버전은 뭘 쓰는가 브라우저의 버전은 뭘 쓰는가 자바스크립트의 버전은 뭘 쓰는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아니 뭐 윈도우는 몇 쓰는가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유저들의 지문을 파악해서 IP는 다르나 지문이 똑같으면은 이거 차단을 하고 또 이게 다수가 외국 IP에서 로그인 시도가 관철된다고 해요. 한 나라에 집중돼 있는데 나라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외국 IP 로그인 시도를 최대한 이제 관찰한다. 막을 순 없죠. 막으면 이제 해외 유저들 어떻게 합니까? 해외에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외국 IP에 좀 이상한 로그인 시도도 또 이상한 로그인 시도를 밝혀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외국 IP에 좀 불순한 로그인 시도가 있으면은 관찰한 다음에 뭐 조치를 해야 되고 또 브라우저 외에 로그인 요청이 온다면 예를 들어 이 친구들은 이거를 몇십만 개를 해야 되니까 보통 프로그램으로 시도를 할 건데 브라우저 외에 이제 로그인 요청이 있으면은 이걸 차단하면 그래도 좀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리퍼러가 없는 경우에 로그인 시도를 좀 조심해야 된다. 뭐 예를 들어 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시도를 한다면 어디서 왔는지 이제 리퍼러로 전달이 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콘솔에서 그냥 시도하는 거면은 아니면 뭐 어떤 뭐 A링크 뭐 이렇게 넌 리퍼러 이런 거 타고 오면 리퍼러가 없는 경우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유의해야 좀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을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유저가 할 일도 있고 회사가 할 일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날로 심각해지는 이 크리덴셜 스토핑 공격 유저의 귀찮음으로 시작되는 이 공격인데 아주 지능적이고 귀찮은 공격 방법이 요즘 성행하고 있으니까 유저와 회사 둘 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근데 그 와중에 또 어느 정도 일단락된 공격 사건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우리 LG U+께서 국고에 68억 원 도네이션을 하셨다. 아이고 큰 리액션 좀 해줘야 되는데 부과하기로 했는데 또 뭐 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뭐 이렇게 68억의 과징금이 부과가 됐다라고 합니다. 이 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끄러웠잖아요. 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는 거죠. 68억으로.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 개인정보가 뭐 천만 개가 털렸냐 2천만 개가 털렸냐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.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LG U+가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을 보내가지고 받았어요. 받아봤는데 60만 건이었다로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. 근데 이 60만 건 중에 중복들을 다 제외하고 나보니까 한 30만 건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뉴스가 많이 떴습니다. 해커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거를 부풀려야 이게 몸값이 높아지는데 결국 이제 한 6비트코인을 요구했나봐요. 그게 한 뭐 1억 좀 넘는 돈인데 사실 확인해볼만 할 것 같아요. 유플렛 입장에서는 진짜 몇천만인지. 그래서 결국에 6비트코인을 줘서 해보니까 한 30만 명 정도 나와 있는 것 같다. 해커한테도 돈을 줬네요. 예, 네, 여기 6비트코인을 요구해왔는데. 그러네요. 근데 해커 입장에서는 이 60만 건 중에 중복되는 거 빼면 30만 건 정도인데 네. 나 아직도 더 많다.
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왜 털렸냐, 이제 웹 관리자 계정의 암호가 어드민이었다. 아, 초기 암호로 설정되어 있었고. 아하, 패스워드 어드민이 요거 문에 치토스 꽂아놓은 것 같은. 네, 그냥 누구나 한 번씩은 이거는 시도해볼 수 있죠. 와, 이런 짤이 있네요. 치토스를 그냥 깎아놨다. 네.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 DB 시스템 관리자 계정 암호 어드민으로 해놔가지고. 아이고. 그리고 또 이 개인정보 유출뿐만이 아니라 디도스도 있었죠. 방송을 그때, 하는데 그때 그랬죠. 저 그것 때문에 저희 굉장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잖아요. 아, 그쵸. 저 저기 저 입원할까 하다가 안 했는데. 아무튼 그 이유는 라우터 관리 미흡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라우터가 68개가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. IP랑 포트 정보가 그냥 공개돼 있었던 거죠. 그래가지고 야 여기다가 핑 한번 찍어봐. 그냥 이렇게 68개 라우터가 외부에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디도스가 당하기 아주 딱 좋은. 아이고. 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는데. 방송하다가 막. 예, 저희 죽어서. 방송하다가 갑자기 막 인터넷 안 돼서 끊기고 그랬잖아요. 그래가지고 저 막 병원도 알아보고 했었는데. 뭐 아무튼 LG가의 68억 과징금이 확정이 됐고 그 사건은 이제 일단락 되는 것 같고, 그 이후에도 정부가 좀 너네 보안 좀 강화해라라고 권고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제 300억 정도에서 1000억 수준으로 이제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약속도 받아냈습니다. 총 1050억 중에 이미 640억 원의 보안에 관련해서 집행했다고 합니다. 상반기에. 그래서 LG U+도 물론 아주 기본적인 문제 뭐 털리긴 했지만, 아 취약점 점검에만 200억이 투입했다고 해가지고 사실 한번 공격당한 이후로 외양간 잘 고치고 있습니다. 1000억 중에 이제 640억 원을 집행했다고 하고, 또 보안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나올 뉴스인데 또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뀔 예정입니다. 아 그래요?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개정안이 올라왔고 3월에 공포가 됐고 5월에 이제 입법 예고가 들어갔어요. 그리고 이번 연도 9월에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실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, 꽤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. 여러 개인정보 관련해가지고 여러 법들이 개정이 됐는데, 뭐 그 중에 뭐 중요한 거 살펴보면은 뭐 온 오프라인 구분 없이 뭐 이런 것도 있고, 요즘에 뭐 스마트워치나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이런 오프라인 기기가 많은데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 없이 보안을 잘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했고, 또 중요한 거는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은 앞으로 기업들도 굉장히 개인정보보호를 신경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게, 만약 과징금과 관련해가지고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%를 그 과징금으로 냈었는데 이게 전체 매출액으로 바뀌었습니다. 오. 그러면 이제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거죠. 그러겠네요. 막 유플러스 전체 매출 엄청나잖아. 조 단위씩 막 그러니까요. 하잖아요. 야. 그래가지고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도 좀 기업들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매출액의 3%로 상한되는 게 이제 이번 연도 9월부터 시행될 것 같으니까 이제 여러 기업들도 이제 개인정보 보호를 앞으로 좀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LG U+ 68억이 확정되고, 뭐 스타벅스 이제 크레딧셜 스토핑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또 못 드린 게, 네. 유저들이 또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건 생각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. 외우기 너무 힘들잖아요. 아, 웹사이트 공통적으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건 어쩔 수 없는데,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크레딧셜 스토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비밀번호 맨 끝에다가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되 이제 웹사이트의 첫 번째 글자를 뭐 소문자나 대문자로 추가하면은, 뭐 예를 들어 네이버는 뭐 아이디와 비밀번호 똑같이 쓰고 마지막에 N 뭐 이렇게 추가하고, 뭐 구글은 G 뭐 이렇게 추가하고, 뭐 이런 식으로 비밀번호 끝에 한 자리만 더 추가해도 크레딧셜 스토핑 공격은 막 여전히 귀찮죠. 어떻게 기억합니까 다? 처음부터 이제 어디 회원 가입할 때 그 규칙을 생각하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